자, 안민석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네, 아침 일찍 고생 예, 많으시네요. 안민석 의원님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그 유영한 네. 유 교수님 언제부터 이 프로를 진행하셨습니까? 저희 한 제가 한 두세 달 됐죠. 예. 근데 왜 세 이제야 달. 저를 아, 불러주시나요? 죄송합니다. 이거 그냥 앞으로는 자주 모시겠습니다. 사과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에 저희가 OBS에서 한번 뵀던 것 같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네네. OBS 제가 진행할 때. 저는 아주 훌륭한 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 안민석 의원님 하여튼 뭐 자주 일주일에 한번 모셔도 됩니까? 네, 자주 모셔도, 자주 불러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교육이 지금 국감 중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교육이 국감부터 좀 여쭤볼까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현안이 걸려 있는 것 같은데. 맹탕 국감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장관이 아직까지 없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예. 국정감사라는 게 이제 장관을 상대로 네. 정책 질의도 하고 네. 따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네. 있어야 될 장관이 없는 것은 고무줄 없는 팬티고, 네. 팬티 입고 지금 국감하는 셈이고, 네. 앙코 없는 찐빵 먹으면서 국감하는 그런 셈이니까 네. 참, 할 맛이 없죠. 아, 그리고 좀. 거기다가 이제 이번 교육위에서는 김건희 여사 국민대 논문 표절 관련된 이런 문제를 이제 따져보려고 했는데, 네. 그걸 따지기 위해서는 국민대 관련 증인들이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뭐 나오기는 커녕 딱 네. 맞춰가지고 뭐 죄다 외국으로 다 줄행랑을 쳤어요. 아, 그저 저 숙대 총장, 저 국민의 총장 말씀하시는 거죠? 뭐 총장들뿐만 아니라 네. 뭐그 내부에 관련 인사들 네. 참 어이가 없어요. 뭐 저는 어, 이런 경우를 처음 봤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이래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 이제 네. 국민대 청문회를 해야 된다. 네. 그 주장을 했는데요. 다행히 어제 저희 그 야당에서는, 네. 민주당 야당 의원들 그 회의에서는 네. 청문회 하자는 쪽에 대부분 다 공감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물론 이제 국힘에서 안 받으려고 하겠지만, 이게 16년도 거의 뭐좀 데자뷰예요. 그 당시에도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받기 위해 가지고 이대 총장이라든지 K재단, 미르재단 이런 증인들 한 30명 신청을 했는데 네네. 국힘에서 한 명도 안 받았죠. 근데 그런 이제 진실을 피하려다가 나중에 진실의 판도라가 열리는 순간 네. 아주 이제 떼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네네네. 근데 역사의 그 교훈을, 불과 6년 전에 그 교훈을 네. 국힘이 네. 너무 빨리 잇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논문 표절 문제는 거의 뭐 공론화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 국민검증단 교수들이 다 그. 저희들이 밝히고 싶은 것은 네. 왜 이것이 은폐되었는지, 표절이 아닌 것을, 표절인 것을 표절이 아니라고 한 어떤 구조적인 그런 관계가 김건희 여사나 현 정권하고 있지 않나, 그런 의혹들을 국민들이 가지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국회의원들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에, 네. 그런 국민들의 의혹과 요구에 따라서 네. 저희들이 이 진실의 판도라를 한번 열어보려고 했는데, 예. 뭐 당사자들이 뭐 죄다 줄행랑을 쳐버렸으니까 국회가 이제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이들을 국회로 이제 소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국힘이 반대하다가는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 의원님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국민대학의 재단인가요? 그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샀다가, 19년 때 샀다가, 네. 다시 팔았는데요. 예. 이게 국민대가 뭐 주식 투자를 그다지 많이 하지도 않는데, 네. 어떻게 해서 유독 김건희 여사가 관련되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국민대가 대량으로 샀을까? 한 26억 샀었는데요. 어우, 많이 샀네.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십니까, 유 교수님? 네, 참. 대학 재단에서 그렇게 그런 사기가 참 어려운 건데요, 그거. 진짜. 쉽지가 않죠. 네. 그러면 이걸 왜 하필 도이치모터 주식을 샀냐? 네. 그걸 따져봤더니, 네.
뭐 찌라시 보고 샀다는 거예요. 앞으로 유망주라고 해서. 유망주라고 그래서? 참 말이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석사는 김건희 씨가 석사는 숙대에서 했잖아요, 의원님. 네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저희들이 이제 보면은 되게 석사 박사 같은 대학에서 한단 말이에요. 네. 국민대학으로 박사를 옮겼잖아요. 네. 그것도 여러 가지 뭐 연관성을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보실 때 김건희 여사의 인생 자체가 이제 가짜 인생이고 이제 위조 인생이라는 그런 그 의심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당연히 뭐 학위를 받고 또 입학을 네. 하는 과정에서 네. 아마 정상적으로 남들과 공정하게 어떤 경쟁을 해서 입학을 했거나 또 예. 남들처럼 열심히 논문을 써서 졸업했다고 믿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네. 예.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네. 김건희 여사가 네. 저 이재명 대표처럼 이재명 대표도 이제 몇 년 전에 이게 저 석사학위 논문의 표지를 여기 있으니까 아 그럼 나 석사 필요 없으니까 석사학위 반납하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 물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석사학위가 뭐 취소되지는 않겠지만요. 그러나 김건희 여사 역시도 네. 뭐 뺏겼는지 안 뺏겼는지 네. 뭐 어느 정도 뺏겼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 거 아닙니까? 본인이 정확하게 알겠죠. 아니 뭐 본인이 모를 수도 있죠. 그거마저도 남이 아. 저 대신 그 작업을 했다면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네. 어떤 경우든 김건희 여사 자신이 진실을 가장 잘 알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이 문제는 네. 좁게는 국민대 학생이나 동문들 그리고 네. 국민대 교수들이나 국민대에서 학위를 썼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민폐를 끼치는 겁니까? 네. 또 넓게는 대한민국 지식사회의 근위를 흔드는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애초부터 네. 초기 대응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 뭐 당시에 뭐 제가 뭐 어찌어찌 해서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박사학위 그렇죠, 반납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또 석사학위 논문도 반납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냥 페이지가 넘어가서야 될 문제인데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단 한마디에 뭐 메시지나 이야기가 없으니까 예. 이거는 뭡니까?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거죠. 네. 제가 지난 16년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네. 저 모 기업 저 총수에게 했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국민들이 우습죠. 딱 그런 겁니다 지금. 그 저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도 뭐 언론에서 잘 보도를 안 하니까 그 허위 경력 그 위조한 거 있잖아요 위조요. 그거는 이제 시효가 지났다고 해가지고 네. 이제 지금 뭐 경찰에서 무혐의 됐었는데요. 네. 뭐 이거 역시도. 무혐의 된 건 무혐의 된 것이고 네. 그거와는 별도로 저는 지금 네. 이야기했던 거 포함해서 예. 또 특히 저는 이제 국정농단의 의혹을 국민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무속인들에 의한 맞습니다. 국정 개입이라든지 인사 개입 네. 그다음에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네. 등등 해서 네. 지금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네. 그래서 국민들의 의혹을 밝혀내고 네. 또 국민들이 또 뭐 또 사실이 아닌 것을 또 사실이라고 또 믿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뭐 사실인 것은 사실인 대로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닌 대로. 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요. 네. 16년도에 최순실 국정농단 경험에 의하면은 그냥 하루에 수십 건의 제보가 쏟아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화산이 터지지 않는 게. 네. 내부의 제보가 지금 없어요. 예, 서로들 예. 눈치 보고 또 내부에서 권력 싸움이 계속 되고 있는 중에서는 네. 이 제보가 안 터지거든요. 네, 네, 그런데 네. 만약에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는 순간 네. 물론 뭐 국힘이 격렬하게 저항하겠지만요. 네. 지난 16년도 최순실 국정농단 저 국정조사 때 네, 네, 네. 또 초기에는 반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예. 만약에 이 국정농단 저 윤석열 정부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가 합의가 되면은 그때부터 네. 내부 제보가 쏟아져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진실의 퍼즐이 맞춰지고 화산이 폭발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회가 탄핵 소추를 네.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국정조사는 지금 민주당의 교육위원장이 지금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유기용 위원장인가요? 예.
그럼 아, 저희들이 지금 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국민대 청문회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논하고 있고요. 교육위에서는 네. 국정조사 입건은 이제 네. 아, 우리 저희 당이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국힘하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될 문제죠. 그러나 국정조사 그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그 여건은 지금 민주당 의원의 의석수대로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보다도 이 문제는 이제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해야 되고요. 네. 그건 이제 단독 처리하면은 또 뭐 저쪽에 정인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저는 특히 청공이라는 분을 국회로 소환해야 된다고 봐요. 정말 이분이 네. 이분의 어떤 메시지대로 네. 조문이 취소됐는지 정말 그랬다 그러면 이건 정말 국정농단이고 국기문란이거든요. 네. 최순실 비선실세 뭐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사건이죠. 네. 외교까지 손을 만나게 됐다고 하면요. 영국 엘리자베스 네. 여왕 그 지금 저 네, 조문을 취소가 조문 취소한 네. 것이 청구의 네. 압력이 아니 얘기가 아니었냐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국정조사에서 밝히는 것도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일단 국정조사가 이제 이루어지고 저는 이제 모든 초점을 국정조사 여기에 이제 맞춰야 된다 민주당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신호탄을 쏘고 있습니다. 물론 알겠습니다. 이제 뭐 예. 이런저런 이제 의견들이 있겠지만요. 네. 제가 그 최순실 승마 공주 특혜도 최초로 제가 이 저 의혹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셨죠. 그럴 때 뭐. 아니, 국회가 아주 쑥대밭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안민석 저거 저 사퇴시켜야 된다. 막 민주당 당 내부에서도 예. 안민석 아 저게 말이 되는 거냐? 저 오버한다. 막 국정농단 막 저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거냐? 내부에서도 저를 지지하거나 동의해 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제 기억에 인천의 윤관석 의원 그분 혼자만 네. 저를 좀 옹호를 해줬어요. 뭐 상임위에서 문체위에서 제가 네. 저쪽 의원들한테 아주 떼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다른 네. 의원님들은 네. 그냥 침묵했어요. 윤관석 의원님 빼고. 네네. 그러나 결국에는 거기서 진실임이 밝혀졌고 그리고 탄핵 소추되고 특검되고 탄핵 재판 헌재에서 이루어져서 저 박근혜 정권이 몰락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좀 흐름이 좀 비슷해요. 지금 이제 16년 가을에도 가을에 촛불이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6년 지난 이 2022년 가을에 이제 촛불이 네. 이제 시작되었는데 이게 이제 단순한 탄핵 뭐 주장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절차가 필요한 것이니까는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국정조사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네. 그런 여당을 위해서라도 이 의혹을 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국정조사를 저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네. 제가 지금 다소 또 좀 비난을 받는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네. 누군가 총대를 메고 먼저 네. 화살을 쏘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를 요청을 합니다. 의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국민들은 절대 욕하지 않습니다. 의원님한테. 박수 아, 치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예, 박수 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집회, 촛불 집회 말씀하셨는데요. 네. 촛불 집회가 계속 인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뭐 지금 전국 집중 집회에서 100만을 목표로 아마 시민단체에서 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촛불 집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에 제가 유교 선생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민심을 가장 모르는 집단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의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예. 민심을 가장 잘 알아야 될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가장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맨날 국회의원 지들끼리 어울려 다니고 뭐 내지는 뭐 보좌관들하고 뭐 저 뭐 저 차 마시거나 밥 먹고 네. 지역 가면은 맨날 만나는 사람만 뭐 그렇지. 충성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예. 민심하고 가장 동떨어 있는 집단이 저는 국회의원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이 민심에 접근하기 위해 가지고 지난 이제 19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하고 다녔어요. 아, 그러셨죠. 예. 네, 걸러지 않은 저 민심을 제가 듣고자. 그래서 저는 비교적 그래도 민심에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한다고 저는 스스로 자평을 하는데요. 네네네. 지금 이 시국에 그렇습니다. 여의도의 온도와 네. 광장의 온도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광장 가서 네. 광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뭐 탄핵 뭐 판단하는 이런 이전에 국정조사 이전에 네. 광장의 민심의 소리를 듣는 노력 이게 필요한 것이죠. 네.
광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광장의 온도가 10도일지 영하 10도일지 국회의원들은 몰라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주 금요일날 국정감사 마치면은 네. 이제 이번 토요일날 또 촛불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부터 먼저 네. 광장을 가겠다. 물론 이제 네. 김용민 의원의 용기를 내서 가장 먼저 갔지만요. 네. 그래서 나도 이제 국정감사 마쳤으니까 네. 광장에 가서 국민들을 만나서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민심의 온도를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으로 광장을 가는 건데 이것을 국힘에서는 뭐 호들갑을 뜨면서 뭐 탄핵 주장하는 안민석 의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그런 오버하지 마십시오. 네. 의원님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번 주 토요일에 의원님 나오셔서 네. 발언대에서 발언하시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입니까? 아니 발언하시죠. 왜 나오셔갖고 김용민 의원도 지난주 토요일에 발언했었잖아요. 서두를 일은 아니고요. 네네. 네. 함께 이게 지금 뭐 어떤 한탕주의 막 내지는 보여주기 생색내기 그런 차원은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국민과 함께 네. 하려는 그런 좀 그 진지하고 진정성 있는 그런 자세. 네. 우리가 지금 검찰공화국 거짓말공화국 이 시대에 네. 지금 아주 비상시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로 이제 갈치 정치하면 안 됩니다. 내부 정치하는 갈치가 갈치를 먹고 자라요. 네. 갈치 뱃속을 갈라보면요. 갈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동료를 비난하면서 내부 총질하면서 네. 언론 주목 받으려고 하는 그런 갈치 정치는 우리가 이건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또 갈치 정치하는 의원들 치고 네. 총구를 제대로 대통령실을 향해서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겨누는 분들은 또 거의 없어요. 그 좀 희한한 네.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갈치 정치하지 말고 네. 광장으로 나가자. 그리고 네. 이것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국힘도 변장을 해서라도 광장을 나가서 민심이 어떤지, 민심의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국힘 스스로를 위해서도 이건 느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어요. 정말 의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건 너무 반갑고요. 웰컴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국민들은 지금 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를 대표한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자꾸만 여의도의 민심과 광장의 민심에 대한 온도 차이를 자각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국민이 더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아, 유 교수님. 네. 제가 뭐 국민들과 함께 그 눈높이를 맞추고 국민들과 함께 스크럼을 짜겠다는 한 정치인의 이야기가 그리 칭찬을 받을 일은 아니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고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러면은 우리 안민석 의원님, 김흥민 의원님 외에도 여러분들이 좀 나오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오산서 저희 그 제가 간다고 그러니까 네. 저희 저 지역구의 그 애국 그 시민들께서 예. 같이 가겠다고 해서 같이 이제 전철을 타고 올라가기로 했고요. 예. 네. 제가 가기로 한 것은 지역에 네. 어느 한 성직자분께서 네. 저에게 저 주신 말씀 네. 초심을 가지고 국회의원들과 어울리지 말고 국민들과 함께 해라. 그런 말씀을 한 성직자가 주셔서 네네. 제가 정신이 번쩍 뜨였죠. 그리고 이제 당내에서는 네. 뭐 제가 이제 페북에 한 일주일 전에 글을 올렸으니까는요. 예. 의원님들도 좀 생각들을 하시겠죠. 그리고 이번 주 중으로 네. 주위에 이제 가까운 저는 이제 처음처럼 초대선 의원님들하고 가깝거든요. 예. 그분들이 어떤 그 보수 언론에 의해 가지고 상당한 그 뭐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고 있는데. 네. 뭐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오랫동안 당내에서 정치를 오랫동안 한 의원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분들은 강경파가 아니라 개혁파라고 부르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예. 그래서 당내에 이제 개혁파 의원들하고 예. 뭐 이야기를 나눠봐야죠. 그러나 강요할 문제는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뭐 제가 그래도 오선 의원이니까 뭐 내가 강장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개혁파 의원들이 네. 나름대로 약간의 울림은 있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그 계속해서 좀 촛불 집회의 명칭이요. 이번 주 토요일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에 대한 집회거든요. 그렇다 네. 그러면은 결국 윤석열 퇴진에 대해서 의원님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 점에 대해서 주장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윤석열 정권 퇴진 요구했다고 서울의 소리에서 인터뷰를 한 것이 알려지면은 또 아주 쑥대밭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퇴진에 대한 방침보다는 네. 특검에 대한 방침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아, 김건희 특검이요? 김건희 특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 또 민주당 당론이기도 하고요. 네네. 이 특검을 안 받는 것은 지난 네. 시절 최순실 진실을 외면했던 그런 보수 쪽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달라진 것이 없다. 이것은 네네. 사실 정파적인 그런 뭐 정치적 유불리 그것을 따지기보다는 네. 진실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네. 가령 제가 과거에 천일 동안 최순실을 추적을 했던 게 민주당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뭐 때로는 죽을 고비도 넘기고 네. 뭐, 네. 별 저 위험한 순간을 극복한 것은 제 나름대로 네. 뭐 부족한 정치인이지만은 진실의 그 꼬리를 밟았는데 네. 이것을 몸통까지 가야 되는데 많은 두려움이 있죠. 저 혼자서. 그러나 오로지 그거는 진실을 향한 저 스스로의 투쟁이거든요. 네네. 국힘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네. 진실의 퍼즐을 맞추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진실의 문제는 여야 당리당략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는 문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모시니까 오선이시고 정치 경험도 많으신 건 과거 2016년 뭐 오선답지 않은 뭐 초선 같은 오선 의원으로 그렇게 인식이 있죠. 2016년도에 국정농단 구분을 경험하신 속에서 현재의 국면을 바라보시고 있다. 그런 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요. 패턴이 유사하다. 비슷하죠. 네. 당시에도 그 정유라 성마 의혹을 제가 제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어서 K재단, 미르재단 의혹이 나타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선의 그런 저 의혹이 일어나서 그것을 16년 11월 달에 네. 11월 달에 국정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있었고 네. 그리고 11월 19일 날 특검이 시작되었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까지 이어지 않습니까? 요 네 가지 단계거든요. 아. 국정조사, 탄핵, 국회 탄핵 소추, 그 다음에 검찰의 특검, 네. 그 다음에 헌재의 탄핵 재판, 요 네 가지 순서였거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 국정조사, 이 초입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인데 네. 국힘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지금 국민들이 먼저 촛불을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국정조사로 이어질지 두고 봐야 되겠으나 네. 국민의 힘을 정치권이 이겨내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네. 그런 지난 16년의 그런 네 가지 그런 흐름들이 이게 정치권이 이것을 주도한 게 아니에요. 네. 국민들이 만들어낸 국민의 힘으로 그게 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역시도 뭐 여야의 그런 관계, 정치권의 유불리 그것이 본질인 것이 아니라 네. 국민들의 진실을 향한 국민들의 투쟁이 그 투쟁력이 얼마나 모아지느냐에 따라서 정치권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촛불 집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의원님 그 저 문제 좀 하나만 여쭤보고 인터뷰를 정리할까. 지금 그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주호영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있죠, 의원님 어떻습니까? 날짜는 잡혔나요? 다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 장관. 이주호. 아, 이주호.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주호영이라고 그랬어. 그 날짜를 이제, 이번, 이제 금요일 날 교육이 청문회가, 이제 교육이 국감이 마쳐지면요. 네. 적어도 한 10일 정도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 한 뭐, 10월 말 정도에 청문회 날짜가 이제 잡혀질 것이고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네. 여야가 지금 뭐 협의 중에 있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아, 이주호 장관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재선 시절에 네. 이주호 장관이 청와 MB 정부 청와대의 교육 수석, 네. 그 다음에 교육 교육부 당시에는 이제 교육과학기술부였습니다. 교과부 네. 차관에서 장관하는 그 4년 동안 네. 제가 민주당 야당 교과위 간사를 2년도 아니고 4년을 했었어요. 아. 예, 그래서 첨예하게 예, 이주호 당시에 이제 이주호 씨의 네. 이주호 씨의 그런 저 수월성 교육, MB 수월성 교육과 아주 제가 이제 맞짱을 떴던 네. 그런 이제 그 4년의 경험이 있고요. 네, 기억납니다. 그런 사이에 뭐 정말 뭐 싸우는 동안에 이주호 씨하고 정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어. 그래서 이주호 후보가 지명되고서 저한테 전화를 그날 밤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서로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뭐라 그래요? 네. 그냥 서로가 웃었어요. 아, 그래요? 이런 식으로 기다리고 네. 있네. 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주 후보가 이제 장관이 되면은 네. 될지 네. 안 될지도 몰라요. 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알게 되면은 네. 지난 이제 10년 동안에 뭐 어떠한 또 삶을 살았는지 그것은 또 청문회에서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주호 장관 후보는 방심하지 마시라. 아. 안민석의 칼날이 녹슬지 않았다. 아. 나는 그대의 지난 여름 네. 여름을 잘 알고 있다. 아. 네. 비자의 카드를 준비 중인군요. 지금 어제가 한겨레 신문에 났던데 교육부 차관 시절에 딸 이중국적 문제가 또 나왔던데요. 이게 외고를 졸업한 후에 미국 시민권자로 아이비리그 대학으로 진학했다. 이런 기사가 뜨긴 떴었어요. 뭐 이거는 뭐 우리 저 안민석 의원님의 비장의 카드보단 좀 약한 수위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등간에 10년 지나 아마 본인도 네. 다시 장관으로 등극할 거는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0년을 아. 좀 뭐 자연인으로서 네. 이제 공인이 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자연인으로 편하게 아마 교수 생활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걸 이제 잘 들여다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국감 중에 이렇게 바쁘신데 의원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사과드린 것처럼 아, 정말이에요. 네. 자, 다음에는 좀 차분하게 저희 스튜디오로 모셔서 네, 의원님 오랜만에 얼굴도 뵙고 이야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종 선생님은 잘 계시나요? 아이, 그럼요. 항상 네, 안부 전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17년도에 네. 그 MB 사저 앞에서 네. 오. 그 뭐 MB 그때 이제 구속시키자는 그 이제 운동했을 때 네네네. 네. 그때 이제 백운종 선생님을 처음 뵀는데 예. 가장 그때 앞장서가지고 그 싸움을 하셨던 분인데요. 네.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시대 독립운동가로 꼽으라고 하면은, 네. 저는 세 손가락 중에 한 분을 저는 그분을 좀 꼽고 싶네요. 우병이시죠, 우병. 예. 네. 지금도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시면서, 지금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외치고 다니십니다. 우리 저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분의 용기와 패기에 반의 반 정도만 좀 배우면은 네. 선명한 야당, 정말 국민들에게 박수 받는 그런 야당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야당이 아직 여당 체질을 벗어나지 못해서 예. 전투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네. 좀 빨리. 네. 야당의 전투 모드로 태세 전환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것이 이번, 네. 검찰공화국에 임하는 네. 우리 민주당 야당의 시대적 운명입니다. 네, 더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좀 그건 나중에 네. 차분하게 의원님 스튜디오로 모셔서 제가 하여튼 다 말씀드리고요. 자, 토요일 날 의원님 청계광장에서 네.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파이팅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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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모시고서 저희가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들, 우리 안민석 의원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토요일 날 지역구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 시청학 강좌로 나오신다 그럽니다. 우리 안민석 의원님 보시고 싶은 분들 토요일 날 나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외치고 함께 행진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